13절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티모테오가 갔다 와서 아마 주군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테살로니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예, 전했을 겁니다. 4장 13절 내용을 보면은요, 형제 여러분, 주군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 예수님 재림을 우리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셨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 버리셨네? 어떻게 하지? 그들은, 그럼 우리 재림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들은 못 가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시대, 바오로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시대 안에 주님의 재림 때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과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이들이 오히려 먼저 예,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예, 데려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명령의 외침, 대천사의 목소리, 하느님의 나팔 소리, 이거 뭡니까? 그냥 빠밤 빠밤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뭘 연상시키냐면 임금님이 궁전으로 돌아올 때의 그 상황과 그
연관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그 임금님이 궁전으로 오는 그 모습과 연상돼서 나온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 구름으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예, 구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구름은 보통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성령. 예. 그 예수님께서 타보르산 위에서 변모하실 때에도 그 세례 때에도 항상 삼위일체적으로 드러나셨죠. 예. 뭡니까? 삼위일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세례 때에는 비둘기 모양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성부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졌고 성자가 그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감싸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모습. 이런 것처럼 구름은 하느님의 현존 혹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구름 그 구름을 우리 손오공처럼 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악령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리스 로마의 그 우주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 바오로 서관에서도 보았지만은 예, 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과 인간 그 사이에 여러 그 지붕들 그 천장들이 있는데 창공이라고 그 천장들이 공창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악의 세력 혹은 별들의 세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도 그런 악령의 방해를 이기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휴거론자들이 생각하는 공중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휴거 하면은 아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면 이렇게 잡아다 한 번씩 쭉 이렇게 들어올려 우리가 쭉 이렇게 올라갈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식으로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광 속에 오시면 모든 이에게 당신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모든 악령의 방해를 이기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언제 있을 것인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밤도둑처럼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들이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진 않을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뭐 이런 얘기 주님께서 하셨고 바오로사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도. 그래서 자기가 죽을 날짜가 언제인지 저 아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예? 사형수들조차 뭐 장담 못하죠 사실. 우리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죠. 예.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 때 한번 큰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다고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했다가 아 죽음이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언젠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죽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온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도둑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소식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이 말은 밤은 태만, 잠, 만취의 상태를, 낮은 경계, 활동, 절제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바오로가 지금 말한 테살로니카 1서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재림을 어떻게 이해되나, 왜 마지막 시대는 이토록 긴가. 바오로마저도 재림이 바오로 시대에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벌써 2000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오로의 사상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구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데 자꾸 그 외부 세력들이 와가지고 바빌론이 멸망시키고 뭐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포톨레마이오스 뭐 그쪽에서 뭐 오고, 뭐 이집트에서 쳐들어오고, 그 다음 로마가 압제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냐, 주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시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성서 안에서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주님이 날이 온다,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직접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쳐부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말 그 만백성이 이스라엘에 오히려 곡물을 들고 와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믿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다려왔어요. 구약의 시대에. 근데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언제 왔습니까? 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어주셨던 구원의 사건이 그 주님의 날, 사람들이 그 기대했던 그 주님의 날이 비로소 온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계속 이제 오신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에서 생각했던 그 주님의 날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날의 그 모습은 좀 달랐어요. 네, 그 차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근데 주님께서 왔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왜 이때 끝내지, 당신 오시면 그때로 끝내지, 왜 재림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다시 또 올라가셔 승천하셔가지고 왜 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는가, 이게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왜 이렇게 또 긴 거야,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의 첫 번째 주님의 날은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완전히 드러났지만 비천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하느님의 현존이 온누리에 다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온누리에. 예수님은 이미 다 드러내셨지만 하느님의 그 하느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걸 다 보여주셨지만 그게 우리 인간이 다 아직
소화를 안 한 겁니다. 네? 내 자신, 이미 신자인 사람도 그렇고 신자가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드러난 하느님이 오늘에 다 마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는 막, 그 하느님의 비는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버리니까 비가 막 떨어지는데 이게 다 안 차요. 예? 이게 다 차면 그때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후대, 바오로 후대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바오로는 당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도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오로도 죽어버렸고 그 후로 사도들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림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아직도 안 올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다, 아직은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조차 아예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다 전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오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아직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긴지에 대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뭐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시기가 중요하진 않다. 지금 오든 내일 오든 100년 뒤에 오든 1000년 뒤에 오든 우리는 늘 깨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죽었든 살았든 깨어 기다리는 자세로 있어야 재림 때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바로 그 다음에 그 발전된 단계의 사상이고, 그 다음엔 또 이제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지금 자체가 이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요한복음의 그 사상인데 그것도 이제 넘어가고요. 말씀 나눔은 오늘은 제가 너무 뭐 옆에 주교님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얘기는 테살로니카 1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얘기는 테살로니카 2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거 다 얘기했었던 거, 두 번째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한 것이고요. 테살로니카 2서를 이제 보면은요, 52년 코린토에 썼고 1세기 말 테살로니카에서 썼었고, 바오로가 썼고 바오로의 제자가 가명으로 테살로니카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은요, 이거는 더 빨리 쓸 수 있겠네요.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이 내용을 보시면, 역시 논점과 권고, 여기 가르침, 그 다음에 여기 권고, 그 내용이죠. 데살로니카 1서에서는 교회 설립과 교회 설립 후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고요. 아직 다 못 쓰셨네요. 참 글 쓰는 게 느리시네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먼저 바오로가 썼다고 보면은요,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 주님의 날이 이미 닥쳤다, 생업을 포기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이 출현했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 몇몇 봤었습니다. 이 우리 시대 때도. 그래서 1서에서 환난, 진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우리 사도가 얘기했던 환난과 진노가 벌써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이 왔구나, 드디어 이런 생각, 종말의 표징이 왔다. 그래서 바로가 그거를 종말의 표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라. 종말의 징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해라. 종말에 대한 시간표는 따로 없다. 혼돈의 상황 기간은 미지수다.
종말 시간표에 집착하지 말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 언제 올지 모른다. 분명한 건 혼돈이 있긴 있겠지만 그 혼돈의 기간마저도 얼마나 있을지도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니 종말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계산하려 들지 마라.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근데 수많은 우리 종말론자들이, 휴거론자들이 우리 했었던 오류가 뭡니까? 계산하려 들었다는 것이죠. 계산하려 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 2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거짓 예언자들이 벌써 출연해가지고 주님의 날이 왔다고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다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래야 신으로 자칭하여 하나님의 선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이 어떤 것이,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그 무법의 시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닥쳐오고 있지만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벌어져야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정과 이적을 일으켜 멸망한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서간, 바오로가 쓰지 않고 1세기 말에 썼다고 하면 이 상황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한창 일어나니까 묵시록이 쓰여지기도 했지만 데살로니카 2서도 이때 쓰여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이 황제가 드디어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미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탄압하는 것. 그래서 1서에서도 이미 유다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박해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거짓 예언자들, 무법자들의 출현, 이 사탄의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1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저자가 당대의 박해를 보고 종말에 대비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 마찬가지 내용인 것이죠. 언제까지 이 박해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종말은 분명히 온다. 기다려라. 이런 얘기. 아직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은 비슷한 동기이지만 좀 차원이 약간 좀 다르죠. 다니엘서 11장 36절을 제가 찾아보면은요. 임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스레 자신을 드러높이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길 뿐더러 신들의 하느님을 두고 끔찍한 말까지 해댈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진노의 때가 다할 때까지 성공을 거두리니 결정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로 그 임금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 그 하느님의 적이죠. 하느님의 적이 오히려 하느님까지도 예,
끔찍한 하나님에게까지도 끔찍하게 말할 정도고 온 세상을 착 지배할 정도까지 돼야 때가 차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장 15에서 23절의 내용은 그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1장 15에서 23절에 1장 3에서 12절이죠. 아우 제가 오늘은 막 박해의 상황,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성숙의 기회로 삼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전망,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은 대반전이다. 일단 3절에서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서로 여러분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 배경을 바오로가 썼을 때의 배경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의 상황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고려하시면서 지금 본문 구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곧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는 자여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받고 있지만 그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하느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 고난을 다른 사람한테 끼치게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느님께서 정녕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니신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이시어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해의 상황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 끝나고 놀라운 대반전이 있을 것이니 지금 박해의 상황 때 받는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그 교황님을 뽑는 성당이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 바로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예, 좀 작은 성당인데 작아도 뭐 중앙성 서문성당 정도 할 것 같은데 서문성당보다 좀 작나? 뭐 그 정도 한 크기인데 거기 그 전면에 여기 지금 제대 이게 제대가 보이죠 제대고 전면에 보면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데살로니카 1, 2서의 내용처럼 주님의 나팔이 대천사를 통해서 울리고 예, 막 이러면은 이제 들어올려지는 자들도 있고 구름 위로 구름 속으로 들어올리자는 자들도 있고 떨어지는 자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둠 지옥 속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그리스 신화에 비추어서 표현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고 선모님께서 있고 여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예? 여기는 이거는 누구고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만 아무튼 누구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의 예. 미켈란젤로 이거 성서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표현이죠. 근데 저는 이 그 성화를 처음 봤을 때 처음에는 와 하고 그냥 봤죠. 와 하고 봤죠. 자꾸 보면서 이 안에서 무슨 묵상이 들었냐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힘은 강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뭔 얘기냐?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찌질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서럽게 살았던 사람들, 진짜 서럽게 살았던,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 완전 무시당한 사람들, 완전 약한 사람들, 바보, 바보, 이랬던 사람들, 그냥 뭐 힘 하나 필 수도 없고 막 진짜 별것도 아닌 사람들. 예? 그런데 그냥 하느님 믿고 견디어 나가면서 기쁘게 살아갔던 사람들. 결국에 이 사람들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하게 눈앞에 보이는 진정한 내 눈앞에 보이는 막 힘이,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다 물러가고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그게 중요하게 커져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느님의 힘은 정말 크시구나. 그리스도의 힘은 정말 크시구나. 약한 자를 그렇게 드러높여 주시는 약한 자들의 편이시구나. 이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 오늘날 사회에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버림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팔을 착 들어높이시는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일어나라고. 예, 이렇게 세운다고. 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전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대반전이에요. 대반전. 그러니까 여기 박해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우리 뭐냐? 근데 성숙해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내용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뭐 25장에서도 그렇고 마르코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테살로니카에서도 그렇고 또 묵시록을 보면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했던 구절들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 생각하실 텐데 뭐 이제 뭐 예수님께서 뭐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을 것이고 뭐 누구네는 이렇게 될 거고 누구네는 고통을 받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법자들이 출현하고 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막 다 그 여기 휘감고 이런 상황들 종말의 때는 그러한 상황인가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자꾸 그렇게 되죠.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상황 봐라.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거 다 종말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표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종말의 표징들을. 이거는 바오로 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말의 표징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스도라고 그 자처하는 이들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탄의 그 배후 속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 받을 대로 다 받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도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탁 물리치신다. 이런 얘기가 보통 주 내용 아닙니까? 종말의 표징들. 그걸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이냐. 종말의 표징들의 특징을 보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나쁜 말 안 해. 나는 절대 바람피지 않겠어. 세상에 절대라는 말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말을 쓸 때 딱 하기 좋은 말이 있죠. 하느님 말고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예? 우리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정치 권력 앞에서 우리는 그 무력감을 느끼고 나약함을 느낄 때 그런 거 있죠.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죠. 뭐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어가지고 별거 아닌데 경찰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어? 신호 위반 당신 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안 했는데 한 거 아니냐고. 근데 상대편은 어? 뭐 사촌이 뭐 경찰서장이고 뭐 누구예요. 신호 위반 당신 하지 않았냐고. 경찰서 조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신호 위반 한 걸로 처리해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어쩌고 했는데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밤에 늦게 술 먹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뭐라 갑니까? 너 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 되라고. 서러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편찮으셔가지고 여기도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맡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금 막 급해가지고 지금 막 서울 큰 병원 보냈는데 어? 준서 계속 준서 예약을 했는데도. 근데 나보다 늦게 온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계속 가. 야 우리 아들 보고 야 너도 꼭 커가지고 어? 의사 되라고. 너무 절대적인 것들이 막 돈도 없으면 안 돼. 백도 없으면 안 돼. 권력이 없으면 안 돼. 너무나 비참하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서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5.18 살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절대냐고요. 결국에 그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이렇게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절대적으로 다가와도 그게 절대냐고요. 그게 절대냐고요. 그건 절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 눈앞에서만 절대일 뿐이지 결국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느님만 남습니다. 그럼 왜 하필 종말의 순간 때 막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뭐 짐승들 뭐 어쩌고 막 그런 표현들 나오죠. 박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탁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린다는 거죠. 왜? 그게 절대 권력인 줄 아니까 다 쏠린다는 거죠. 그렇게 쏠리다가 결국엔 그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절대적인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참된 절대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절대자이신 그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정화된 것이 아니에요. 정화된 것이 아니에요. 정화되기까지는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실현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종말의 표징은 물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종말의 표징들이 늘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들을 이기고 참된 절대자이신 그분께 다가가는 종말의 표징은 늘 항상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 역사적으로 딱 시간표가 딱딱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그 시련에서 우리가 넘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의 그 핵심입니다. 제가 이 노래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거 우리 그 신부님들이 그 지난번에 그 콘서트 때가 아니고 중고등학생 그 부를 그때 이제 찬조 출연 나와가지고 불렀던 노래인데 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아 이거는 참 위령성월에 맞는 내용이구나, 종말론에 관련된 종말론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위령성월에 정말 맞는 노래구나 라고 생각해서 메모했었던 노래입니다. Love of Me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짙은 어둠 속에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 때 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식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응?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절망에 빠질 때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응? 나를 그 억압하는 그 수많은 그 절대적으로 아, 이거 아우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라고 하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2절은 또 반대예요. 응? 이제 내가 절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만들고 내가 행복을 만들고 내가 뭐 해가지고 아, 내 마음대로 할 수 해가지고 그렇게 교만에 빠질 때 이때도 날카로운 이때는 날카로운 한마디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다. 세상이 내게 주는 기쁨 그리고 이건 종합이죠. 힘겨운 시련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이게 종말에 대처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죽음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어갈 때에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자세가 이거죠.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제가 가끔씩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춘기 예를 여러분 좀 드는데 사춘기 아시죠? 사춘기는 뭐를 생각하는 시기냐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예요. 봄을. 사춘기는 가을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왜 봄을 생각하느냐? 아이가 아직 연글지 못했다가 연글어가기 시작하면 네, 몸도 달라지죠. 남성적으로 바뀌고 여성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이제 다 이미 성장한 몸이 이제 남자가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살이 늘어나고 주름살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고 여자는 또 마찬가지로 처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고 피부도 이렇게 되고 여성성이 사라지고 아기를 낳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 내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사춘기 때는 어? 이게 뭐지? 내 몸에서 왜 이런 변화가 나오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오는 정신적인 그 충격감이 큰 거죠. 사춘기 때는 오는 충격감이 설렘 호기심으로 오는 반면에 사춘기 때는 어떻게 옵니까? 절망 의욕 상실 죄송합니다.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 그러니까 호기심과 설렘으로 오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남자 내가 힘을 쓸 수 있다 여자는 내가 예뻐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수많은 것들을 막 하면서 수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는 방황이에요. 네. 밖에 가서 놀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보고 이런 수많은 호기심과 설렘 속에서 오는 자기 자신감에서 오는 데서 오는 방황이에요. 근데 사춘기 때는 뭡니까? 많은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여기서 베테랑이었는데 이 회사에서 내가 베테랑이었는데 이 부분에 가서 내가 베테랑이었는데 점점 뭐 인원 간축하면 나도 이제 뭐 명예 퇴직해야 되고 내가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는 전혀 기운도 없고 좀도 못하니까 이제 할 일들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방황이 똑같은 방황이네. 방황의 내용이 달라요. 질적으로 여기서는 사람들을 자꾸 새롭게 알아갑니다. 거기서 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네?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해야 되는데 막 자꾸 이러니까 여기서 오는 호기심에서 오는 막 불안감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네? 사춘기 때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을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6개월에 한 번씩, 명절 때도 안 와.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자식이 그렇게 가버렸네. 내 직장의 전부라고 생각했, 내 직장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 직장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 버렸네. 네? 내가 가졌던 이 집도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별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건강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내 미모 다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 그걸 잘 연습한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찾지 말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찾는 거가 종말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삶과 죽음에 대처하는 자세. 그래서 이 종말의 표징들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사실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들인데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막. 거기에 우리가 막 휘청휘청 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그분을 보면서 그분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야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종말을 여러분들 위령성을 특강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다음 주. 네. 다음 주는 우리 사제 연수가 있으니까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하면은 우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